여기 놀이터. 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 놀이터입니다. 오늘은 지금 영상 10도 정도 되고요. 아침에 9시인데요. 이렇게 창문을 해가 잘 떠서 창문을 열어주었는데요. 설마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냉해를 입진 않겠죠. 아, 나홀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옷을 입혀주기를 참 잘한 듯해요. 근데 요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돼 있어서, 한번 더 뽁뽁이로 한번 더 해줄까 또 생각 중입니다. 그건 이제 천천히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잘 있습니다. 해가 떠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지금 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문을 열어주다가 문을 요걸 감아 올리면서 딱 하늘을 봤거든요. 하늘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하늘 보이시죠? 이렇게 하늘이 맑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하늘이 맑아요. 그래서 저희 놀이터도 이렇게 문도 열어놓고, 창문도 열어놓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거에 대해서 아이들 한번 키워보려고 하잖아요. 이틀 동안 저희 아이들 영하로 내려간 이틀 동안 저는 여기 경기도라서 영하로 이틀 동안 내려갔었거든요. 새벽에. 그래서 그 와중에 아우 매미나금 너무 예쁩니다. 플로리디티드요. 아, 아이들 너무너무 예뻐서 정말 제가 지금 또 청소하다 말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얼른 청소해놓고 제가 항상 자랑하는 누다. 아, 진짜 화면에 좀더 예쁘게 안 나와서 조금 불만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거리대 아이들 어떻게 잡는지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대 아이들 보시면 아 저게 지금 이게 자꾸 이렇게 자꾸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요거를 보수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시 재보수. 왜냐면 올겨울에 여기서 아이들을 지금 제가 키워보려고 실험을 해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문지를 덮어주고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껴놨는데 이게 자꾸 빠집니다. 그래서 테이프로 붙이고 또 보온을 한번더 단열재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자꾸 빠져서 오늘 재보수. 지금 여기 온도 보시면 여기 온도계를 놨는데요. 6도고요. 64%. 시간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맞고요. 또 이쪽 거리대도 바람에 날라갈까 봐 제가 지 물건들을 엎어놔가지고 여기도 담요 보이시죠? 이틀 동안 이렇게 밤사이 잤습니다. 여기는 요 거리대는 조금 비싸게 주고 산 거라서 그런지 거리대가 참 괜찮아요. 거리대가 참 괜찮은데 그쪽 거리대는 조금 가격을 조금 주고 샀더니 아무래도 거리대가 조금 안 좋습니다. 제 마음에 들지는 않네요. 그래서 모르면 비싼 걸 사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창들 제가 여기다가 거리대에다 옮겨놓고 이렇게 잤습니다. 신문지 덮고 담요 덮고 그런데 이게 지금 자꾸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들고 일어나요. 이렇게 빠지죠. 그래서 이거를 테프로 고정을 시키고 안에다가 단열재를 한번더 하는 작업을 오늘 하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이따 또 하고 나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엊그저께는 이렇게 요거 한 겹으로 지금 보이시죠? 요거 한 겹으로 깔고 한 겹으로 옆에랑 아래랑 대고 깔고 여기를 여기는 지금 테프를 안 붙였네요. 테프를 또 붙여야 됩니다. 여기 다 테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자꾸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니까 자꾸 따라 올라와서 테프를 이렇게 너덕너덕 붙였습니다. 그리고 요거
요거 단열재로 또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오려서 똑같이 이렇게 한 번 잘라서 이렇게 맞추고 여기 가에 또 맞췄죠? 가에 거 여기 이렇게 돼서 또 테이프를 붙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올 겨울을 한번 제가 여기서 다육이들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몇 도까지나 견딜 수 있을지 이따가 또 다 해놓고 또 영상 찍을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두 겹으로 여기 두 겹 짠 거 보이시죠? 두 겹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하우스를 해놨습니다. 밤에는 신문지하고 담요를 덮어서 재울 거고요. 여기도 지금 요거 한 겹, 요거 두 겹 했죠. 여태 오늘은 또 놀이터가 요거를 했네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조금 전에는 막 진눈깨비가 또 오고 난리를 치더니 제가 이쪽으로 창만, 창아이들만 조금 튼튼하게 생긴 창들만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보면 저의 창들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몇 도까지 여기서 잘 클 수 있을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걸 했더니 아우 엄청 춥네요. 아래 실내에 내려가서 잠깐 차 한 잔 들고 올라와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우 요거 백봉 너무 예쁘죠.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제가 거리대에서 영하 몇 도까지 한번 견딜 수 있을지 오늘 이제 실험삼아 한번 해본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또 이제 그 전자제품 속에 택배 올 때 쌓여있던 전자제품 이렇게 감쌌던 그런 폐품 단열재로 제가 두 겹으로 지금 일단 했습니다. 아우 진눈깨비가 오다가 또 해가 살짝 떠주다가 지금은 살짝 해가 떴습니다. 제가 추워서 저기를 다 닫았어요. 저기도 닫고 저기도 닫고 여기도 닫고 아우 너무 추워요. 바람이 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이터의 얘기는 오늘 마치겠습니다. 거리대에서 언제까지 몇 도 영하 몇 도까지 창아이들이 견뎌줄지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또 아이들 다 혹시나 냉해 안 입힐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한번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거리대에서 창들 한번 키워보는 실험 삼아서 키워보는 그런 얘기로 찾아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